병을 나사주는 사람이 병으로 죽습니다. 고생을 하다가. 아, 요 사람은 지 잘났다고 하도 이러니까 요괴가 딱 아파왔구나. 이모 장기하고 백발백중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판검사 자리에 앉아갖고 잘 나갈 때도 있겠지만, 네 앞에 와갖고 재판을 받고 이 조사를 하던 그 아픔을 너도 겪을 것이야. 왜 잘못된 것들만 우리가 봐오면서 살았는가?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수리해놓고 내보내면 다음에 또 오라고. 다음에 또 오십시오. 병원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래. 국민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뇌를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병원 한번간 사람이 단골되거든요. 의사의 철학이 없어, 지금. 환자들을 진심으로 들다봤더냐? 네 앞에 온 백성들이 아픈 만큼 네가 아플 것이니라. 심의가 되라고 그만큼 이야기는 다 알면서 천년만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요한 단을 못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자연의 원리가 이러할진데 아직까지 이까지 공부가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 의사 세계가 지금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국민한테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말대로 뭐 포크라스 뭐 텍스 뭐 해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 댄다라고 하면 사람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뇌를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부 다 경쟁이고 전부 다 뇌를 위해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밖에 없지. 그런 사람이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쳐다볼 때, 아, 저 사람들은 그래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봤는데 수준이 낮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사회에다가. 수준이 낮아야지 데모해요. 모의가 투쟁한다라는 것은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수준이 있으면 사회에 필요하면 수준 있는 사람이 글 한마디만 써갖고 내놔도 바른 수준으로 내놓으면 사회가 움직입니다. 근데 수준이 낮기 때문에 떼서리를 모아가지고 달라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밑에 사람은 따라가는 거고. 이 사람들 70%, 80%, 90%를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흥정을 하면 대판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 몇몇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센 놈이지. 이제 요런 거는 이야기가 잘 되는데 요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잘못 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너무 방치해 둔 것이 오늘날 전부 다 들고 일하고 있는 거다. 아픈 사람을 그냥 나사주는 것은 저 사람을 또 아프게 하는 것이요. 더욱 아프게 하고 그 주위에도 아프게 하느니라. 아픈 사람은 네가 왜 아픈가 이런 거를 잘 만지면서 앞으로 아픔이 오지 않도록 살게끔 이끌어 주는 것만이 그것이 치료를 하는 것이. 병만 나서는다고 지금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병이 오게 된 원인을 찾아라. 그것이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들은 기술자들이지 의사들이 없어요. 의사라면 적어도 의사라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 아픈 사람들을 앞으로 이 사회에 이르 아픈 사람들이 나오는 이 원리를 찾아서 아픈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이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 오니까 그걸 간을 잘 잘라갖고 잘 붙였다고 박수치고 잘들 한다. 그러고 끝났네. 다음에 간이 더 잘라야 될 놈이 또 오네. 또 간이 또안 그런 놈도 또 아파가 오네. 계속 불려라. 계속 너희가 깨치지 못하면 아픈 사람이 더올 것이고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네가 깨치지 못하면 또 암이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너희들이 깨치지 못하면 모든 병은 잘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겪어야 돼. 왜? 너희들이 이걸 깨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간센보살을 깨치지 못하면 간센보살을 찾는 놈이 그만큼 많게 해준다. 간센보살을 한 사람이 깨치고 나니까 간센보살 찾는 게싹 없어져. 전부 다 자기 삶을 살게 하고 간센보살을 공부하겠구만 한다 이 말이야. 한 사람만 깨치면 그게 의사들이에요. 그게 신임들이고 한 사람만 깨쳐라. 부처를 바르게 깨쳐라. 이걸 깨치고 나면 인자는 부처를 가리킬 것이고 그럼 부처 찾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내 인생을 걸고 30년 내 평생을 부처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부처를 깨쳐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야지. 너한테 그 많은 환자들을 보내줬는데
환자들을 진심으로 들다봤더냐, 진심으로 그 환자를 들다봤더냐, 그 환자에게 뭐가 보이더냐, 아파서 오는 놈치고 고집안신 놈 없고 지잘났다 안하고 사는 놈 없고 지는 법없으로 산다고 이러다가 아픈 놈이 오고, 나는 왜 이런가 모르겠다 이제. 나는 세상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프다는 거죠.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데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아프게 하지. 당연히 내가 아픈 것은 네가 잘못해서 아픈 거예요. 잘못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서 너가 간이 아플 때는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암이 올 때는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야. 네가 위가 잘못될 때는 어떻게 잘못을, 어떤 잘못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허리가 휘설 때는 어떤 잘못을 하고 있으니 휘는 거라. 요는 걸 분수하고 찾을 시간이 없었더냐, 그만한 환자를 안 데려다 줬더냐, 이런 걸 연구하고 또 하고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다면 진짜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돼야지.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게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만지고 있는 것은 네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되는 것이야. 의사가 뭔지도 모르고 의사들 하고 앉았고 의사 성상님 이러고 매달님께 크게 좋아가지고 잘들 논다 이놈들. 너희들은 안 깝깝하고 안 미치겠더냐? 시간 지나가라. 네 앞에 온 백성들이 아픈 만큼 네가 아플 것이니라. 그걸 왜 몰라? 판검사 자리에 앉아갖고 잘 나갈 때도 있겠지만 네 앞에 와갖고 재판을 받고 이 조사를 하던 그 아픔을 너도 겪을 것이야. 네가 그 안에서 공부를 안 하고 그 길을 찾는다고 노력을 안 했다면 너도 분명히 죽느니라. 네가 마지막에 그렇게 깝깝하게 그 꿈에서 네가 떠나는 것은 영혼이 돼서도 풀리지 않음을 알아야지. 죽어서도 겪는다 이 말이야. 죽어서도 영혼이 돼서 지금 한뜸 한뜸 바르게 노력하는 것은 네가 이 몸을 벗고 영혼이 갈 때 노력한 이 값 때문에 네가 모든 게 열리고 영혼이 맑게 세상을 떠나는 거야. 노력의 대가의 질량들이 있어서 네 영혼이 편안해진다. 의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내한테 오게끔 하는 도구가 돼요. 이게. 인간은 누구든지 잘못 살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바르게 잘 살면 아픈 게 없는 거지. 사는 방법을 몰라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 아파서 나중에 죽다 보니까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 행, 복, 사가 맞는 것이고 생로병사는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러면 의사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술을 가졌다라는 전문의가 되면 내한테 사람들이 내 도움을 받으러 온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의사들이 뭘 하고 있느냐, 몸이 아프니까 오면은 침을 잘 놓는 한의 같은 경우는 아주 아픈 데를 이제 침을 잘라줘가지고 나서주는 거죠. 요거 하나 갖고 비유를 들면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아픈 게 났으니까 이 사람이 고맙다고 아주 용하다고 하고 갑니다. 가면 이 사람이 좀 있으면 또 와요. 내가 잘 나서준 사람은 분명히 내한테 또 옵니다. 어떻게 오냐? 그 자리가 아파서 오냐? 딴 데가 아파가 와. 이 사람이 나선 거냐? 아직 안 나선 겁니다. 나서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안 나섰기 때문에 다음에 병원에 또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오니까 또 이렇게 침술이든 내가 약을 주든 잘 나서줬어. 그러니까 가면 분명히 또 와요. 병원은 가기 시작하면 단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못 해주면 단골이 안 되죠. 잘해주면 단골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세 번, 네 번 오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자주 보니까, 아이고, 또 오셨습니까? 요번에 내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래. 그러고 또 이제 만져주고 하니까, 이제 내 인정까지 저 보태주고, 내가 또 조금 자상함까지 또 자꾸 해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좋을 거 아니에요. 좋으면 자꾸 와야 되죠. 근데 병원에서는 원래가 다음에 또 오십시오 하면 욕인 거 알죠? 장례식장하고 병원에서는 다음에 또 오십시오 하면 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해주니까 좀 자꾸 온다라는 얘기예요. 잘해주면 안 되는 건데 잘해주니까 자꾸 와지죠. 이 사람을 자꾸 오게끔 만든다라는 얘기거든. 자꾸 몇 번 오면요,
내한테 인자는 병을 갖고 왔는데 병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전에 좀 살 이게 좀 누구하고 감정지인 거 뭐 집안에 어려운 거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의사한테 그 지금 어려운 거 어려운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제 병은 놔두고 그럼 어려운 걸 내가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침으로 되냐? 어려운 건 침으로 못 고쳐주거든 이게. 약으로도 안 돼. 이게 뭐냐? 의술을 가진 사람이 이거 하나 해답을 풀었느냐? 못 푸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 말이죠. 요 앞에 가정이 있어갖고 요걸 해결을 못 해서 몸 아프게 온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프기 전에 어떤 이 사회의 일들이 꼬인 것이 있고 이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몸 아픈 거로 자꾸 이렇게 잘해주니까 요 안에 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요걸 이제 들었을 때 그걸 천천히 듣고 나서 이걸 치료해 줄 수 있느냐? 의사는 이 한 단을 못 넘어가가 있습니다. 천년 만년 동안 한의 공부를 했는데 심의가 되라고 그만큼 이야기는 다 알면서 천년 만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요 한 단을 못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의사는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거를 나서주는 사람이라야 심의가 되는 거예요. 요 앞에 가정들이 있기에 이게 밀리고 여기서 이 단계로 넘어와서 이게 밀려서 내 몸이 아파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몸을 지금 이 아픈 거를 지금 이게 나서줬다고 나순 것이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또 아프게 돼 있고 그러면 또 와야 돼요. 자연의 원리가 이러할진데 아직까지 이까지 공부가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 이러한 이 과정의 환경을 우리가 잘 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잘 만져갖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근본이 돼갖고 이렇게 됐는가 이런 걸 잘 논하고 찾아가지고 이걸 바르게 잡아줘서 내가 반성할 거는 반성해야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병이 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내 잘못이 내한테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잡아갖고 이걸 해결해주고 이게 내 잘못으로 이해를 하고 반성을 하든 눈물을 흘리든 이것을 잘 잡아가면 그 다음에 내가 아픔이 안 오거든요. 요 분야를 해결하면 이것이 아픈 게 여기까지 쭉 가버립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아프게까지 올라 그러면 이 한 단은 넘어야 돼. 이 원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안에 끼도 있는데 이것까지 정리를 해보면 쭉 밀리가 뿐단 말이야. 아파 올게. 의술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환자를 지금 대하고 있으면서 우리 식구들 다 공부를 시켰고 우리 이거 집안 먹여 살렸고 이 환자들 이게 보면서 의술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일생을 보내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 그렇게 지금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 아픈 거 갖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이 아픈 걸 해결해준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의술에 그러한 집안이 있으니까 그 밑에 집안은 또 의술을 차고 들어오고 그 밑에 집안은 또 의술을 차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너희들 집안 공부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은 지식을 갖춘 의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 모든 것을 접하면서 사는 우리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 조상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자기 일을 못한 걸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너희들이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두 분 다시 내림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우리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 조상님이 풀지 못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풀어나가야 되는 사명이거든요. 의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의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도 아직 공부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의술을 가지고 내가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체리잖아요. 이제부터 공부인데 이제부터 요 자격증을 가지고 체리지 않았을 때는 기초 공부를 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그럼 자격증을 받아갖고 이제 이게 병원을 딱 체리면 여기서부터 진짜 공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 현장에 여기서 환자들이 내 그 이 공부 자료가 돼갖고 생으로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료가 이걸 분석을 하면서 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왜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 사람들이 안 아플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걸 연구함에 찾아야 되는 게 내 공부죠. 근데 내가 그는 재주 있다고 그걸 갖고 이게 단 줄 알고 아주 잘 나갈 때는 손님 엄청 오죠. 이걸 손님이라고 합니다. 응? 환자들을 요새는 손님이라 그래요.
환자가 나를 아리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이만큼 많아져 버렸다라는 이걸 전부 다 내한테 밀어주는데 공부 재료가 이만큼 많이 오면 나는 공부하는데 환경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 대신 저 국민들은 저 엄청나게 아파갖고 답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전문의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점. 전문의들은 자격증을 받아갖고 사회에다가 이런 전문적인 이런 걸 차리면 사람이 오는데 여기서부터 내 공부 일지인데 공부는 안 하고 자기 재주를 믿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살다 보니까 너도 시간이 지나면 병으로 죽지 않더냐. 병을 나사주는 사람이 병으로 죽습니다. 고생을 하다가. 내가 병 걸리면 아바피 말 못하고. 남한테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걸리니까 딴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할 말도 없고 참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또 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바른 공부를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의사들이 이런 이 국민들의 멘토가 돼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재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 아픈 사람들의 멘토가 돼줘야 되는 게 의사들이에요. 너희들이 공부를 바르게 하면 아픈 사람들이 와서 그 아픔이 왜 아파온다라는 걸 착하게 같이 공부를 나누어서 이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고 국민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실제 공부는 한 개도 안 하는 겁니다. 기술만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의사가 어디 있더냐? 기술자지. 나는 보기 세상에 보니까 의사가 하나도 없어. 기술자만 있지. 침 잘 놓는 것도 기술입니다. 요즘 골라갖고 며칠 몇 전에다가 어떻게 하고 깊게 알고 좀 약간 이 낮게 꽂고 이게 다 기술이거든요. 나는 의술을 가진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내가 정법 공부를 시키는 것은 의사들이 이런 걸 갖다가 잘 들어야 사람의 아픔이 이 육신만 아픔이 아니고 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왜 어려워졌구나. 이 백성들의 공부를 해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깊이를 알 수 있고 그 의술만 공부한다고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 강의를 열심히 내가 들으면 저절로 이게 내 환자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치료하다가 보면서 말 몇 마디 같이 나눠보니까 이런 거 툭수지 보니까 고집이 세서 요괴가 뭉쳤구나. 요 사람은 지 잘났다고 하도 이러니까 요괴가 딱 아파왔구나. 이면 장기하고 백발백중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쳐야 이 병이 고쳐진다. 사람을 고쳐. 이게 의술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식인 순환 시대가 온다. 그건 내 15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소리. 그래갖고 지금 현재 막 오고 있죠. 베이비 부모들 1번이죠. 타겟이. 암으로 자빠지는 사람, 무슨 장기가 뭐 지금 아파가지고 뭐 전부 다 앞으로 살아가면 추앙꼴만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왜? 후배들이 당신들을 존경을 안 하면 당신들은 기운을 받을 수가 없어. 후배들한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후배들이 당신들을 존경을 안 해. 그러면 당신들은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는 요새 아들 말 더럽게 안 들어쳐먹는다 그래. 그러면 선배가 후배들을 아리키고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내 말 더럽게 안 들어먹게끔 하면 이 못난 행동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당신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아파가 자빠져. 앞으로. 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베이비 부모들부터 아빠가 자빠진단 말이죠. 왜? 네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인류의 백성들은 피와 땀을 주워 먹었으니까.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돼요? 후배들도 내가 할 일 하나도 못 하면 깝깝하고 미치고 그때는 내가 자살해야 돼.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깝깝하고 미치면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찾아오게 돼 있어. 왜? 니도 깝깝하면 누군가 찾아야 돼. 방법이 두 가지가 없어. 이제는 우리 생각이 한 단 올라가야 됩니다. 밑에서 머물면 안 되고 너무 머물면 어떻게 되냐. 기운은 커졌지. 밑에서 오래 머물면 압이 차. 압이 차면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압이 막 차잖아요. 많이 이리 차잖아요. 그럼 나는 요만큼 올라가면 압이 덜 차지. 자꾸 발전을 해야 된다. 우리 생각의 질이 발전을 해야 돼. 그러면 요만큼 올라가 보면 압이 이만큼 여기서는 차지는 안 하거든. 이게 운행되지. 대한민국 사람의 질은 너무 좋고
갖춘 건 너무 모질해가 이래갖고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더 지적인 걸 해달라고 일로 다 몰려오는데 그게 이상을 모놀로가 보면 한계에 부딪힌다. 의사들이 지금 뭐 대우받는 거라든지 수입이 좋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뭐 하는 건지를 지금 이 근본을 못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의사가 그 발전을 했느냐, 발전을 하는 건 기술만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의사 그러면 생명을 담당하고 뭔가 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어서 그걸 굉장히 존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돼가 있는 거예요. 수입 구조에만 생각을 하는, 그거는 의사가 아니에요. 기술자가 나온 거죠, 기술자.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 존중받다가 존경을 받아야 될 그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안 넘어가고 밑에 일꾼들만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의사치고도 전부 다 미용에 관한 걸 하려고 그래. 예뻐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라. 그럼 의료보험이 안 돼도 쫓아가 돈을 쓰고. 그러면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리고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 치주고. 의사님 하면은 님이잖아요. 야 의사 이거 안 되거든요. 그게 아직 님인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싶어해. 그 내가 의사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수리공 이렇게 부른다. 아니 의사가 뭔지도 모르고 의술 행위만 한다. 의술, 기술, 도술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은 질이 낮은 사람이 지금은. 과거에는 도술, 의술이 굉장히 질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지식인들이 성장해 있는 이 상태에서 경제인이 성장돼 있고 모든 게 성장돼 있는 데서는 술사들은 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돈 벌려고 살면 이 사람 발전을 안 한 거죠. 대한민국은 발전을 못 한 거예요. 요렇게만 해놓으면 내 욕할 사람이 너무 많죠. 과거에는 의술을 가지고 있으면 도인이라 그랬어요. 의술을 침을 잘라도 도인이고. 뭔가 이렇게 진맥을 잘해서 병을 나사주는 분을 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도인이라 하면서 난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느냐면 저거 이게 돌팔이라 그랬어요. 돌팔이. 의사들이 돌팔이었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지식을 갖추면서 제도권에 들어오니까 이제 지식을 갖추어서 의술을 행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의사님이 되는 거죠. 의사님. 지식을 갖추고 올라온 분들이 의술을 가지고 활동을 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장을 해가지고 도인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야. 이 사회 지도자로. 그 안 바뀌는 거죠. 왜 안 바뀌었냐.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의술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의술을 행하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교육이고 인성교육이고 인간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다가 보니까 누가 의사한테 가느냐 하면 병들고 아픈 사람이 의사한테 가요. 안 아픈데도 안 가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이상해도 가고. 그러면 아픈 사람이 가면 10년, 20년을 이 아픈 사람을 대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왜 아픈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다 알아야 도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왜 아픈가는 다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이 걸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뭐 갖다 붙이는 게 뭐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픔이 왜 오느냐. 아픔 중에서 여러 가지죠. 힘든 것도 아픈 거고 내 멋대로 안 드는 것도 아픈 거고 전부 다 아픈 것들인데 이것이 전부 다 병이라고 해요. 이게 왜 오느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위가 어디가 잘못되는 거는 어떤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고 골치 아파 죽겠는 거는 어떤 부위를 잘못 살아서 그렇고 뭐가 전부 다 잘못 살아야만 아픔이 오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아픔이 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환자가 돼요. 환자. 환자가 가는 데가 좀 달라요. 환자는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요. 환자가. 그럼 환자가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병자가 돼요. 환자가 병자 되는 거거든요. 환자가 오래 놔두면 병이 와요. 병이 오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 환자는 아직까지 병자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회복을 시킬 수 있게 돼가 있는데
이걸 오래 놔두고 이걸 회복을 못하게 되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병이 오면은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게 환자가 됐다가 이래도 또 이렇게 못 고치니까 병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의사들은 이걸 공부하라고 병자까지 만들어가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놔두면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놔두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병이 안 걸리게끔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걸 못 찾아서 연구를 바르게 안 해가지고 왜 그런 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난 거죠. 지도를 못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의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술, 기술, 전부 다 수리공이 돼버린 거예요. 수리공. 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낫을 수 있는, 어떻게 해가 또 약을 미기가 낫는 것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사고나가 째지면 이렇게가 뼈가지도 붙이고, 막 이렇게 꿰매고, 이래갖고, 자연현상으로 낫는 거, 또 약을 미기가 낫는 거, 이래. 이거 수리공이지, 지금. 그렇게 자동차 수리나 인간 육신 수리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수리해놓으면 뭐해? 조금 있으면 또 받칠 건데. 또 아플 건데 여기 아픈 사람이 자꾸 가요. 이제부터는 병원 한번 간 사람이 단골되거든요. 교회 한번 간 사람이 단골돼요. 이제 그럼 교회에서 못 벗어나면 난중에 병자가 돼요. 그러면 병원으로까지 가야 돼. 이거를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왔는가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왜 아픔이 왔는가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이 교육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를 연구를 할 시간을 준 것이 대한민국의 의사들, 베이비 부모들한테 그런 거 연구하라고 그런 자리를 제일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의사들은 전부 다 환자를 보고 나면 전부 다 일찍이고 전부 다 남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현장 실습을 하면서 교육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문진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가 어떤 성격으로 성질을 많이 내니까 이 사람이 직업은 또 뭔가 이런 걸 갖다 해가면서 한 15년 20년 그렇게 갖고 이 환자들을 상대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딱 들어오면 말 몇 마디 하면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아파가 왔다라는 건 저절로 나와야 되고 나서는 거는 이거 기술자는 저절로 돼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팠지만 앞으로 미래는 아프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이런 교육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육용이. 사회 교육용을 만들었어야 된다.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플 때만 의사를 찾는 거지. 의사가 도인이 돼야 되는데 생명을 다루고 인간의 이 존엄성을 이끌어주고 이 도인이 안 되고 좀 더 기술자가 돼가지고 말아버린 거죠. 그렇게 지금 젊은이들도 전부 다 그 의사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요. 의사 기술. 이런 걸 배우려고 그러지, 의사로서의 이념과 사상을, 이런 걸 안 한다. 철학이 없다. 이 말이지. 의사의 철학이 없어, 지금.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 사회를 아리키고 이끌어줄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이 잘 되고 국민들이 전부 다 희생하면서 이 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는 의료비도 싸고 시스템이 잘 돼가 있고 아프면 쫓아갈 때가 있고 막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애국서 요 보면은 요 아픈 사람이 오면 천국이야 여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일로 쏟아지 들어올 건데 여기에 교육이 없으면 징그러운 아픈 놈만 다 오는 데가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 이 병도 낮췄지만 수련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환자들한테 수련이 있어야 되고 이 수련을 하면서 병자로 안 가야 되는 거죠. 병자들은 병을 낮췄고 나면 회복하는 게 수련함에 회복을 해야 돼. 병을 낮췄고 나면 그 수련이 뭐냐. 그게 태권도 안에 다 만들어져서 몸이 아플 때 하는 수련과 몸이 조금 회복되고 나서 하는 수련과 회복을 다 하고 나서 세상에 살면서 하는 수련들을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왜? 네가 아픈 이유가 수련을 안 해서 그래. 홍이 인간 이 수련 안에 교육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 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면 아픔이 안 와요. 사고도 안 생기고
너한테 싸우면서 이렇게 주먹으로 안 맞아 멍이 안 들어가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기라. 뭐 계랄로 안 좀 밀어도 되고. 이게 우리가 환자가 나왔을 때 환자를 바르게 해서 병자까지 안 가게 해야 되는 게 그게 국민들 안전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걸렸으면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수리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게 안 오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바르게 살도록 해줘서 신나고 아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 아픔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서 안 아프도록 만드는 게 이제 성형 수술을 하러 오잖아요. 오면 여기에 수련을 시켜야 돼요. 네가 아무리 성형해갖고 뜯어 고치나도 좀 있으면 또 못나죠. 사는 게 못났도록 사는데 얼굴이 안 못나진다고? 그럼 갖고 또 째.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생기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바르게 할 때 잘생긴 걸 보존하고 또 잘생긴 게 빛이 나고 잘생긴 게 아주 찬란한 인생을 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뜯어 고치려고 그래 자꾸. 내면을 갖추라는 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이 뭐냐면 영혼의 질량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란 말이죠. 애절교육도 인성교육도 사회교육도 전부 다 내면의 질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을 갖추시면 어떻게 되냐. 말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안 생기고 말의 질이 좋은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아요. 더 좋은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 양식이 될 만큼 좋은 말을 꺼내면 그러면 존경을 받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사회 활동하는 것이 활동하면서 몸으로 활동, 내면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내면으로 활동해갖고 사람들이 내 앞에 오면은 갖춘 게 있어가지고 그걸 내공이라고 해요. 내공. 수련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내공을 갖추는 거란 말이죠. 그 내공을 써야지 이 내공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되냐. 요 안에 에너지가 담겨가지고 상대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병도 낫고 괴로운 것도 풀리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역약으로 변하거든. 역약의 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의술을 하는데 앞으로 의술사가 되지 말고 의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힘들고 아픈 사람들 전부 다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이걸 전부 다 점검해가면서 치료도 해주가면서 또 오니까 또 치료하면 이러한 어려움도 왔고 이런 아픔도 왔구나. 이걸 참 더 이러면 이걸 갖다 전부 다 연구하라고 전부 다 보내주는 자료, 연구 자료가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교회는 환자들을 보내면 환자를 연구하라고 보낸 거지 그걸 갖다가 도술로 나사줘보라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매달리고 나서라고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왜 내가 환자로서 어려워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이 교회에 왔는가를 이걸 낱낱이 풀어내라고 지금 전부 다 자료를 보내준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설명을 더 하냐 이거. 의사한테 가가지고도 의사한테 꼬집꼬집으로 내가 왜 이래 아픈지 이거 대답 못 하면 나중에 알았다고 무시해야 돼. 지금 의사를 20년 하고 30년 했으면 내가 왜 아픈지 알고 물으면 대답을 다 해야 돼요. 해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아픔이 안 오면 된다 이러고 탁 뭔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병원에 와갖고 입원까지 하고 내한테 맺기 났을 때는 뭔가를 큰 가르침의 소리를 듣고 이러면서 이게 회복을 해야지. 교육이 없어. 교육이 어떻게 이놈에게 수리해놓고 내보내면 다음에 또 오라고 다음에 또 오십시오. 병원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장례식장하고 병원은 다음에 또 오십시오 하면 안 되는 데잖아요. 아 참말로 이게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 좋은 자리에서 만납시다 이러고 이래야지. 근데 그게 이제 의사의 우리는 근본적인 거를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의사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아플 때만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존중을 하지 못하는 또 존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인생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는 의술을 공부할 때 기초를 할 때 얼마나 이 사회가 뒷바라지를 해갖고 그 공부를 하게 해줬는데 사회 나갖고 돈이나 벌라고 욕심이나 내는 사람이 돼버리면 국민들이 전부 다 피땀 흘려갖고 뒷바라지 해준 게 값어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을 희생을 시키는 줄 알아요? 왜 대한민국을 이만큼 많은 지식을 갖췄고 많은 이 재주를 갖췄게 해주는데 인류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아냐 이 말이야. 지도자들이 먼저 지식을 갖췄고 재주를 갖춰가지고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사 이러고 온 세월이 오늘날 인자부터 펼쳐질 텐데 이제 올해부터 펼쳐질 텐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라고 지금 이렇게 살아? 또 그 사람들 오면 전부 다 이제 한자 몰려온다 돈 된다 떼돈 벌겠다 이 지랄할래. 백성들을 이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도인들이 돼가지고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암 환자를 내가 자주 접하고 있으면 암 전문의는 암으로 죽는 거거든. 그게 90%야. 90% 이상이라고. 뭐든 이게 그 질병을 만지고 있다면 나도 질병으로 죽는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이 직업이 뭔가를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못 잡은 거야. 왜 못 잡았겠어요? 이때까지는 그 안에서 부작용이 나오게 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도 잡은 적이 없는 거야. 천년만년 동안.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 아날로그가 우리가 태어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자들이야. 지금 오늘날에 사는 우리 아날로그는 이때까지 조상들이 이제 해온 모든 것을 겪어 나오던 한이 맺히던 무언가를 풀지를 못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DNA를 받아가 태어난 마지막 후손이거든 이게. 이 자들은 이분들이 풀지를 못한 걸 다 풀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거든. 그래서 민족의 역사적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어릴 때 우리한테 주입을 시킨 말이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해서 주었던 이건 우리밖에 안 배운 거야. 사명을 이루라고. 그럼 사명이 뭐겠어? 인자 답을 찾아서 바른 법을 세워가지고 인류가 살아나가는 길을 열어라고. 이 마지막 후손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DNA를 이만큼 성장을 시킨데 조상들이 노력을 한 거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나니까 마지막에 DNA를 꽉 연결해가지고 이제 진화 발전을 다 해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이게 인류에 있는 문물을 우리한테 다 갖다 이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배우고 한 지금 지식 사회가 돼버렸다고 지식인들이 다 돼버렸단 말이야. 이 지식으로 가지고 이제 모든 해답을 풀으라고 지금 지식을 가리킨 것이지. 지식을 배워가지고 40대까지는 지식을 배우는 중이지 너희들이 아직까지 펼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우는 중간에 펼치고 있는 거지. 50대가 되면 이제부터 진짜로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거야 이제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도 모르다 보니까 50대가 되니까 아이고 이제 뭐 하겠노.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래야 돼 이제. 이제 아는데 뭐 하겠노 놔버리면. 아는 사람들이 뭔가를 안 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답을 찾아내는 거? 젊은 사람이 어떻게 답을 알아? 젊을 때는 배우고 또 갖추고 또 배우고 갖추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고 50대가 되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를 먹은 걸 가지고 무언가를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내줘야 자손들이 바르게 갈까 인가배 이제 전문의들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전문의 재주를 내한테는 주었는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뭐든지 똑같아. 당신 분야에 그걸 함으로써에 너가 접할 수 있는 지식과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그 속에서 배우라고 그 재주를 준 거야. 그 안에서 배워라. 약을 만지는 재주를 줬고 그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너 앞에 아픈 사람이 많이 올 것이고 어떻게 해서 낫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재발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거는 낫었는데 다른 거로 또 아파오기도 하고 그렇게 단골들이 생기면서 무언가를 느끼게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절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단골이 돼서 계속 와. 아버지 때에 있던 단골이네. 나한테도 단골이네. 이런 분도 있고
험한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안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어야 돼. 결국 그 안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심의가 되는 거지. 사람 마음을 안다. 그 사람이 왜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을 계속 겪었음을 안다. 이제 약으로 하는 거는 기본밖에 안 되는 거고 말 몇 마디로도 그 사람이 70% 이상은 내가 나섰습니다. 약은 30% 미만으로 갖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원래는 약이 앞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인을 전부 다 찾아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아픔이 이 세상에 오지 않는 방법을 잘 정리를 해갖고 내가 책을 내주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갖고 내주는 게 우리 사명이란 말이야. 아픔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던 시대와 미래에는 아픔이 오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신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업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연구원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나면 더 큰 기운을 대자연에서부터 주고 또 그 연구를 하고 있으면 더 큰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나라의 어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큰 분이 된다 이거지. 도인이 된다 도인. 각 전문 분야에 일하는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도인이 돼줘야 돼. 그러니까 도인이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산에 목닥 두드리던 사람도 그쪽에서 그런 걸 접하면서 도인이 되는 것이고 뭐 무엇을 해도 그저 이게 뭐 기공을 하는 사람도 그 분야에서 만지면서 뭐를 접하면서 그 분야의 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내가 사회에서 약을 만져도 약을 만지면서 도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 도인 천국이에요. 전부 다가 지식을 갖춘 너희들이 도인이라 이 말이야. 도인인데 이 근본을 못 따니까 도인으로 이게 선을 못 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오면은 말을 하면 그 좀 더 섞이지 않던가 봐. 내가 전문 분야 아니라도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내가 판단이 난다고. 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분야 거는 놔두고 다른 사람을 자꾸 만나잖아. 만나면서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으면 이제 분별이라는 게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분별이 일어난다고. 이게 도인이거든. 도인이 뭐예요? 많이 안다 도인이죠. 많이 아는 분이니까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바보, 많이 아는 사람은 도인 이래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 아나로그들은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지금 요래 내가 있으면 많이 내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누구하고 대화해보면 다 알아. 이게 도인이란 말이에요. 도인은 세상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은 산에서 도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이 세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인이라는 게 이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이 세상에서 도인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도인이 되는 거라. 도인이 뭐 산에서 앉아갖고 이래 눈 감고 앉아 있었다고 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눈 감고 앉아 있는 도인 그거는 많은 지식을 갖추어서 도인이 되고 이 도인들이 마무리 공부를 해서 딱 넘었을 때 이걸 딱 넘었을 때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갖춘 사람이 선지식이 됩니까? 무식한 사람이 선지식이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풀어야 돼.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인간이 이해되는 방법으로 잣대를 풀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선지식은 지식을 다 갖춘 연후에 내 자신을 만져서 탁 넘었을 때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도 안 갖춘 게 어찌 너 자신을 만질 수가 있노? 내 자신을 만지려면 지식이 갖추어져야 돼. 일반 기본 지식은 다 갖추어져서 그 다음에 나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 우리가 도 닦는다 도 닦는다를 지금 잘못들 지금 갖다 잣대를 갖다 대는 거를 우리가 기동량 눈동량 하는 데서 들어온 거라고 이게. 도 닦는 거는 너의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 사회에 누구든지 너 분야의 실력을 안 갖춘 사람이 지금 없는 시대예요. 지금 모든 사회에서 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도인으로 변할 때, 선지식으로 변할 때 이 사회는 도인 천국이 되고 그분들이 이 세상을 이끌므로써 이 세상은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인류의 득대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인류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돼가 있거든요. 인류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나라에 다 가져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게 지식이 됐든 뭐가 기술이 됐든 오만 사는 방법이 됐든 이 나라에 다 가져 들어왔어.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이걸 만지고 있는 거라고. 왜 잘못된 것들만 우리가 봐오면서 살았는가.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게 나온 걸 분석하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모순이죠. 잘 짜진 바탕이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와서 써보니까 모순이 나온다. 모든 이 사회의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는 모순 속에서 그 안에서 자기 분야의 걸 전부 다 만져서 우리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제 정을 생산해야죠. 바른 것을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날로그 너희들이 정을 생산하지 못하면 정은 영원히 생산되지 않는다. 이 무슨 소리냐? 세상의 모순은 너희들이 전부 다 몸수 접하면서 살았어. 살은 너희들이 이걸 만져서 연구를 하고 인자부터 답을 만들어 풀어서 세상에 안 내주면 두 분 다시 이런 모순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겪으면서 살아나가는 인간은 절대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풀어야 될 숙제를 후손들이 절대 못 푼다라는 거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 너희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겠지만 그 고생 속에서 세상에 해답을 풀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줬다. 이게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2012년도까지가 끝이야. 이 교과서 없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 몸수 하나하나가 전부 다 겪으면서 살아왔어. 이것을 인자는 정리를 할 때다. 각 분야에 이 원리들을 따가지고 정리를 해가면서 인자는 만날 때야. 서로가 만나서 그래서 지금 모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동창이 모이면 동창이 나와가지고 무슨 네 요번에 사대 이걸 하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각 사방에 다 흐트러져가지고 전부 다 이것도 접하고 저것도 접하고 왔지 않는가 봐. 그 좀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너희가 헤어져서 일어났던 모든 걸 끌어내서 이걸 연구를 하라고 모인 거예요. 연구하라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잡아서 정리를 해갖고 책도 내주고 너희 모임에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것들이라 이 말이죠. 이 사회 왜 지금 모이는가 이 원리를 지금 못 찾고 있어. 대학에서도 전부 다 모이자고 지금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잖아. 너희들은 딴 데서 모이갖고는 뭘 원하니까 대학에서 모이자 하길래 난 또 대학에서 뭐 하는가 했어. 맹 한다는 소리가 무슨 강의 들으러 너희 강의 들어가 뭐하게. 니도 나가면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나오면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50대 이상이면요 전부 다 지식인이야. 누구든지 강의는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너희는 모여갖고 듣고 있고 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게 뭐 있대. 전부 다 지금 모여서 너희들끼리 어떻게 형성을 해갖고 이런 거 연구를 하는 연구 모임 재단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지금 사회 모임을 왜 지금 모이고 있는가 이 근본을 못 찾고 있으니까 모임을 스물 몇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스물 몇 개 가지고 바쁘기만 쎄리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저거 일도 못하고. 아, 이거 이제 난 뒤 딜레마에 빠져갖고, 요번에 막, 모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거하고는 또 10개 좀 버리자, 이러고. 아주 지금 이 판이야. 거기다가 나는 뭐, 이 회장이 뭐 10몇 개 가지고 있대나, 회장이. 회장회가 니 뭐 했는데, 거기서. 내가 회장을 하면 이 모임이 건설적이고, 아주, 에? 저, 이 지적이고, 바르게 이렇게 우리가 만져 나가겠고, 뭔가를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본인들한테 득되고 이 사회에 득되고 우리가 삶이 보람이 있고 이런 뭔가를 가지고 가야지.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우리 후손들의 길이 나오고 인류의 미래의 길이 나와요. 우리 전문의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기술도 전문의잖아. 이분들이 지금 기술을 다 배워놨어요. 지금 맹태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하게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20, 30년 동안 그런 데서 일을 해야 맹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뭐 3년하고 맹태 받나? 20, 30년을 그 일을 했다면 그쪽에서 완전히 갖춘 사람이 돼요. 완전 인자 다 갖춘 사람인 거라 이게. 갖췄는데 이 사람을 다 갖추었는데 폐기 처분하면. 이 사람들을 어디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갖췄다라는 이 원리를 지금 못 찾은 겁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이 사람들을 폐기 처분을 한다면 이 나라는 앞날이 뻔해. 덜 갖췄을 때는 용도의 이 필요성이 덜하지만 다 갖춘 사람은 엄청난 이 재원이에요.
이자들을 지금 쓸 줄을 모른다면 이 나라는 암담한 겁니다. 미래는 없어. 그래 우리 또 젊은 애들한테 우리 이제 다 갖춘 사람들은 그냥 폐기 처분하고 또 그런 일을 또 하자네. 갖춘 사람들은 위에 일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또 이걸 또 할 사람은 하고 이제는 이 밑에 거는 다 이 사람들처럼 갖출 필요가 없어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젊은이들은 30%만 이걸 하고 이 위에서 하는 일을 뒷받침할 뒤에 지금 작업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교육을 배워야 돼. 3대 7의 법칙.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 했던 일을 지금 우리 후손들이 다시 또 시작한단 말이야. 우리가 못살 때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도 갖췄고 이 사회들 일으켰다면 이제는 한 발 도약해야지. 미래는 도약을 해서 고생을 한 거를 보람 있게 일을 하는 이 위를 올라가야 이 국민들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인재들을 내동댕이 치면 이 나라는 영원히 도약을 못 해. 잘 갖춘 사람들을 쓸 줄 모른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미련한 놈 요래 되는 거라. 인류의 지도자는 그냥 여기서 무너져. 이제 앞으로 요는 것들을 잡아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지식인들이니까. 이 나라가 미래를 지금 열어가야 될 프로그램은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나를 갖춰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 인재들을 얼마나 잘 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 다 인재예요. 30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인재로 키우고 있는 거고 50대 안팎은 인재가 지금 태어났다라고 인재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앞으로 뭐를 하느냐가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가 있어. 그런 분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공부들을 하고 진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이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의술을 한다 무슨 뭐 약을 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거 있잖아. 여기서 탈피한다 이 말이야. 이거는 덤이라. 먹고 살 수 있고 우리한테 경제적인 거 오는 거 이건 덤으로 하는 거고 진짜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우회가. 아, 이럴 때 지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